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정치 분석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저는 지금 선거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위기라고는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구도가 잘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집권 여당으로서 심판받을 때는 뭔가 오만함이 보이고,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선거를 치를 때 심판을 받는 건데, 느낌을 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이 집권 여당의 후보 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국민의힘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다라고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미리 폭축을 터뜨리고 빵빠레를 터뜨려 주다 보니까 마치 이재명 후보가 야당의 후보 같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후보이지만 따라가는 입장이고 더욱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야당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대체로 뒤에 숨거든요. 그렇잖아요. 집권 여당의 후보가 대체로 공격받을 게 많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내세워서 뒤에 숨는 건데. 그렇죠? 이런 집권 초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자마자 윤석열이 뭐10% 앞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보니까 마치 윤석열과 김종인과 이준석이 집권 세력 같은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어떤 집권 여당의 후보인다기보다는 여기저기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비판을 하고 낮은 자세를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낮은 자세로 행보를 하고 있고 저쪽은 거만한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민주당 지지자지만 마치 우리가 야당의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 행정력, 추진력 이런 게 있어요. 행정력, 추진력 플러스 이재명의 광폭 행보는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보이지가 않는 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저는 선거 초반에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공식 선거일이 23일 다가올 때는 민주당도 전면적으로 이제 붙겠죠. 근데 이재명 혼자 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지지층은 이미 민주당에서는 결집할 만큼 결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공급을 더 늘리겠다. 규제 대신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차별화 정책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들, 좀 미진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차별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려고 그러면 차별화 전략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비판하지 마라 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야당 같은 이재명, 여당 같은 윤석열 구도가 되게 좋은 구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공수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공격의 칼날을, 그리고 우리가 과거 같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한 윤석열에 비해서 한10% 정도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좀 지금같이 절박하거나 지지층이 일찍 결집해서 이재명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런 좀 절박함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천하의 진짜 이거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가 대선 후보가 돼갖고 마치 거드름 피우면서 검찰총장 정치권 이제 5개월 된 애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분노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뭐 정권 교체론이 높다. 그래서 2030뭐 분노에 의해서 민주당을 뭐 지지층이 뭐 빠져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 언론 기사만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분노의 게이지가
우리 과거 박근혜 때를 심판했던 민주당 지지층들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되는 순간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진영의 위기감이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저쪽은 지금 분노 게이지가 없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민주진영에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 윤석열은 절대 막아야 되겠다. 저런 무슨 탬버린, 그 다음에 무슨 저런 윤석열 저런 아주 이중 배신자, 저런 인간에게 정권을 줄수 있냐라고 하면서 민주진영이 오히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야성을 되찾고 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나 뭐 저쪽에 좀 그만그만한 정치인이 나와서 민주당 대 국민의힘 정상적인 어떤 선거가 됐다면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그냥 고만고만 하는구나 하면서 분노는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수가 바뀌었다. 공수가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민주진영에서 공격성이 더 강하다. 이거 굉장히 야성을 찾은 거거든요.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방어만 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한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나오고 분노가 폭발했냐? 문재인 정부 5년을 지키느라고 여러분들이 방어만 했어요. 5년 동안 그 방어만 하던 그 스트레스가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나오는 순간 그 방어적인 태세의 5년 동안 삶을 여러분들이 다시 공격 본능을 회복을 해서 다시 야성을 회복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재명은 집권 여당의 후보, 방어적인 태세, 윤석열은 오히려 정권을 탈환해야 되는 집권 그러니까 야당의 그 정권 교체에 어떤 공격성을 보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희한하게 이재명 후보라는 어떤 투사적인 이미지와 이재명이라는 꼭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이재명 대 윤석열은 비교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로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코로나 어떤 피해 보상은 굉장히 미진했다. 응? 어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을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좀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각을 세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재명이 정권을 잡아도 마치 정권이 교체되는 착시효과가 보인다는 거죠. 정권 재창출이 아닌 이재명 정권이라는 새로운 기대감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이는데 윤석열은 그런 거에 반해서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되게 집권 여당 같은 후보가 윤석열인 거죠. 뭐 120시간 노동, 주 52시간 철폐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정규직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태까지 집권 여당 꼰대들이 하던 얘기인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된것 같은 벌써부터 지지율에 심취해서 국민의힘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벌써 정권을 잡은 사람들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진영에는 위기감, 거기에 분노 게이지, 이재명은 지켜야 되겠다. 절대 윤석열만큼은 정권을 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현상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죠. 여러분들 아마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이렇게 막고 싶은 어떤 절대 지고 싶지 않은 국민의힘 후보가 있었어요? 저는 여태껏 지난 문재인 대통령 나오시고 저쪽이 물론 분열이 됐지만 어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나올 때 이렇게까지 분노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거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은
진짜 어디 대구나 이런 지방에서 옷 벗고 그냥 변호사나 개업할 놈을 실질적으로 중앙지검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한 놈이 사실 배신자만큼 분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같은 상황은 저쪽에서 너무 윤석열에 대해서 과대포장을 하고 빵빠레를 터뜨리는 바람에 저는 쟤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은 보수 괴멸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윤석열은 기회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랑 이번에 대선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정치 깜도 안 되는 게 들어와서 괜히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를 날렸다는 원죄론에 시달리면서 윤석열은 정치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이 대선을 지는 순간 윤석열은 진보와 보수 양싸대기를 맞고 쟤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은 아무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시키려고 하고 희망고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지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새해를 설계하고 새로운 기대감이 찼을 때 나의 올해 목표와 어떤 정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20, 30대의 스윙부터 그리고 40, 50대. 왜냐면 내년 정도 지금 벌써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부동산이 안정화돼가고 있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 기대를 누구에게 담을 것이냐. 정치 5개월 되는 윤석열에게 담을 것이냐, 일베를 내세우는 국민의힘에게 그 기대를 할 것이냐. 저는 흐름은 되게 좋게 가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보이지 않지만 이재명의 개인기로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처음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이재명 혼자 뜨는 게 오히려 야당 같은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재명이 정권을 잡아도 정권 연장이니 정권 재창출이 아닌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희망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